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2일 갑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천간 열파기가 다 돌아갔네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갑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홍보 하나 제가 드릴게요. 3월 달 지금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기초 수업을 4월에도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밖에 출입하기도 되게 힘드시고, 또 이제 선생님 고르기도 힘드시고, 그런 분들은 저와 인연이 닿는 분들 한해서 온라인 수업을 저렴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 인성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자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분들, 제가 전화 통화 후에 협의하에 결정을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연락처 쪽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제 자세한 걸 원하시면 통화를 드릴게요. 아마 4월 초에도 진행을 할것 같고요. 기존 배우시는 분들은 또 계속 두 달째 다른 과정도 배우시면 되고 이제 그런 수요가 좀 쌓이면 중급반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시작할게요. 즐거운 명리 공부를 위해서 즐겁지만 한양 막 가볍지는 않아요. 예. 자, 갑목이죠. 맞아. 제가 댓글을 또 낮에 봤는데 꾸준히 아직도 절기를 모르고 음력에 맞춰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았나 봐요. 왜 무인월이냐? 지금 묘월 아니냐, 기묘월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주 만세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플로 미리 뽑아보셨다면, 뭐, 참고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주는 음력이 아니고요. 보통 음력으로 많이도 주세요. 근데 음력 아니에요. 사주는 절대로 음력이 아니랍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여기 2020년 만세력 부분이에요. 윤 4월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올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2월달 저희가 지나고 있죠. 2월달 이제 쭉 지났어요. 여기 보시면 2월 4일에 입춘이 시작이 됐고 우수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2일 날짜를 할 건데 여기 기묘월은 언제부터냐면 3월 5일이 경칩이거든요. 이때부터 기묘월로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동안은 무인월이라는 거죠. 예, 지금 초반에 인트로에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또 헷갈려 하지 마시고 3월 5일이 되어야만 기묘월로 넘어갑니다.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3월 5일이 경칩이고 이때부터 기묘월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무인월입니다, 현재. 반드시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기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절기 배우셨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절기 배우고 넘어갑니다. 안 배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상 교육 과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교육과정에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볼게요. 천간 먼저 보시죠.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있는 건데, 기둥을 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적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빈 공란으로 남겨놓고, 자에서 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경자년이죠. 그래서, 여기 상생표를 보시면, 목화 토금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희는 이걸 기둥으로 잡아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일간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만세력에서 보시면 연, 월, 일, 시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이 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간이라고 부른 거고요. 여기는 월간, 연간이 되는 거죠. 자, 모토로 보시면 재성입니다. 편재입니다. 경검은 여기 있죠. 편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는 여기에 있죠. 인성이죠. 인성인데 정인입니다. 자, 이제 목. 여기 무인월이니까 목이죠. 비견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진은 진토죠. 여기에 있죠.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두고 이제 12운성의 환경을 적을 수가 있겠는데요. 갑목은 봄에 힘을 쓰는 갑목이거든요. 목은 바로 인묘진이잖아요. 이때 걸록, 제왕, 쇠지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면 인묘진의 걸록, 제왕, 쇠니까 여기는 쇠지가 되겠지요. 맞죠? 그러면 인묘진의 여기 인 있잖아요. 걸록지가 됩니다. 인묘진, 걸록, 제왕, 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는 뭘까요? 자는 바로 이 봄에 앞에 있는 계절이잖아요. 자는 겨울의 글자입니다. 장생지, 해자축. 해자축에서 장생, 목욕, 관대. 이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목욕지가 되는 겁니다. 장생지는 해자축의 해수가 장생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조금 지우고. 그럼 이제 저희의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갑진일이 쇠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좀 세죠. 주인공이 갑목인데. 경자년의 초읽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임수에서 이제 이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계수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무인월은 어떻게 될까요? 무토가 7일 있었는데 지나갔겠죠. 병화가 7일이었는데 지나갔겠죠. 우수를 기준으로 해서 갑목이 16일 동안 아까 언급드렸던 3월 5일 경칩 때까지, 경칩 전까지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염두를 하신 다음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 갑목이. 갑목이 힘쓰는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갑진을 보는 거죠. 갑진의 진은 진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보면 글자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고 무토도 있어요.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고 무토도 있어요. 또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니까 또쭉 오행에 또 톱니바퀴가 쭉 돌아가겠죠. 이렇게 속에 있는 글자들을 한번 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네, 한번 음미를 해보시죠. 보시면 천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천간에서의 에너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글자를 글자대로만 보시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격국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물론 그걸 이제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배워서 그거대로 푸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많은 팬층을 거느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너무 막 사회충이니 뭐 묘유충이니 이런 거를 그 기본 글자에만 막 매달리시면은 진짜 하나에만 집착을 해서 큰 그림을 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전체 틀을 보시고 음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이라는 것은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풍부한 봄으로 가기 위한 전초죠. 전초 단계죠. 아직까지는 추운 기운이 빠지지가 않았죠. 우수부터 19일부터였죠. 2월 19일부터 얼음이 녹아서 물이 졸졸졸졸 흘렀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경자년 초읽기이기 때문에 꽝꽝 얼어있는 곳에서 이게 맑은 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얼어있는 곳에서 얼마나 풀렸는가를 보시면 현재 갑진일. 경칩 바로 거의 직전이죠. 바야흐로 진짜 봄이 들어오기 직전에 갑목이 올라온 날이고 진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시면 이 진은 임묘진의 봄을 마무리 짓는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인의 뿌리를 받고 올라온 날보다는 이 진의 뿌리를 받고 올라온 날이 조금 더 뿌리를 내리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수가 들어있잖아요. 예, 제가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또 시작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달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조금 살을 붙일 거예요.
댓글에도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인트로 영상을 항상 건너뛰었대요. 인트로 영상 안 보시고 서론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앞에서부터 쭉다 보신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들었더니 뭔가 이제 보이는 게 많아지더래요. 그런 댓글 내용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쓱쓱 보는데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예, 사주가 이게 우주를 이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사주를 쉽다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그래요. 결코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인생을 다루어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나가는 그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수학 공부하시는 거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철학도 녹아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주역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역 안에서 사주 명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역학에 관련된 점학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주 명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건드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음미하는 맛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글자 하나하나에 뭐 충이 어떻고, 합이 어떻고, 암합이 어떻고, 이런 디테일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버릇 들일 때 자체가 전체적인 기운을 음미하시는 버릇을 들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훨씬 재밌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땡기는 게좀 강하겠죠, 오늘.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묘를 끌어당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묘를 끌어당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묘진해. 묘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글자가.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개의 글자를 인멸시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원곡에는 없습니다만, 신금하고 임수라고 하는 글자를 두 개를 인멸을 시켜요. 이 진이라고 하는 오늘 날짜에. 신금은 관성이에요. 정관이고요. 그리고 임수는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이두 개를 오늘 임묘를 시킬 거예요. 오늘 떠오른 글자가 갑목이기 때문에 관성과 인성, 그것도 정관과 편인이 임묘가 된다는 의미는 방해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일반 직장인의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는 약속이라던가 내가 원래 가기로 했었던 어떤 출장권이라든가 특히 출장이라면 이제 비행기 예매권들 있잖아요. 교통편들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아서 취소가 된다거나 일방적으로 막힐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쭉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응원을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원을 받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쇠지에 놓이는 부분이니까 갑목 일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저희 지구로 보고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기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구에는 이런 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더 크게 파생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되십니다. 자, 목욕지, 걸럭지, 쇠지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렇다고 천간을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지구의 일이기 때문에 좀더 크게 보시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나의 의지대로 뚫고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원도 받을 것이고, 오늘 선과 악에서 누가 이길까? 저항 세력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일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 숨을 수 없는 나쁘게 말하면 탈로가 나는 것이고, 좋게 말한다면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어떤 조직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일이 더 두각이 돼서 저절로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소스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어디에 미리 선약이 돼 있거나 예매라든가 교통편으로 가기로 하신 상황이라면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지금 이 운세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취소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오늘은 결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퇴근할 때쯤이나 저녁 때쯤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60%가 넘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날중 하나입니다. 오늘 긍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스를 뒤로 하고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일간입니다.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일간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신다면 이제 사회라던가 이름 모를 귀인분들에게 도움이 들어옵니다. 후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금전이 막힌다거나 대출이 막혔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도움을 받을 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을목분들은 주변에서는 구설수에 시달릴 수가 있겠어요. 구설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이고 인터넷 댓글 같은 거에서도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들과 마찰도 예상이 되죠. 이 마찰이란 것은 괜히 쓸데없이 싸운다는 뜻이고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전에 얽히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을 해올지라도 도발을 당하지 마세요. 구설수, 마찰, 대립, 이런 것들이 을목일간분들께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엄청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도통 결말이 맺어지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 있고요.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해져요. 체력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셨다거나 집에서 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자주 쉬어주시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연장자분 혹은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인을 해서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험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주고받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회사의 어떤 앞날에 관련돼서 면담을 하시고,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오늘 좀 시시각각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잦은 횟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마음의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중하지 않으시면 오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비 효과처럼 사실 뜯어보면 별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엄청 큰일처럼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언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글한줄 적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직장이나 혹은 여성분들에게는 남편,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자식, 이게 이제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장, 남편, 자식, 이런 환경이나 또는 가족들의 굉장히 든든한 응원, 그리고 지원,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는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기토일관분들은요. 혼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힘드셨던 분들, 지금도 정신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한 사건, 사고,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 빠져 있지 마시고요. 사람들한테 기대세요.
좀 조금 징징거리셔도 돼요. 힘들면 전화 통화 해보시고 문자나 메신저로 털어놓으세요. 자신의 감정을. 그게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떤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줄 수도 있어요. 공돈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감이 내 얼굴에 떨어져서 그 감구경을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얼떨결에 어떤 사람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격이죠. 옆 사람이 굉장히 경사가 생겼는데 나까지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 전체가 받는 부분 있잖아요. 보상을 받을 때 어떤 상을 받는다거나. 연예인으로 치자면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돼서 나까지 덩달아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경금분들은 그런 의미 들어왔고요.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외출을 하신다거나 출장을 나갔는데 이게 취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이 베베베베 꼬일 수가 있거든요. 또 기대했던 어떤 이동권, 기대했던 금전에 대한 일들이 취소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환불이 저절로 돼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같은 것도 예매가 되잖아요. 그런 예매편 환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먹을 수 있어요. 환불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연락해야 되는 루트가 복잡해져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애를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통을 두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 운세 영상을 보신다면 자식이 애를 먹일 수 있는 날이고요. 오늘도 이제 임수분들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입맛도 없고 구토라던가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할 수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드시는 거 가급적이면 좀 간이 세지 않고 위가 따끔따끔 아플 수가 있거든요. 식중독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들은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 너무 오래된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버리세요.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타인에게 하게 되셨던 분들은 그 일을 마무리 짓게 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동안 해오셨던 일, 꾸준히 준비해왔던 연구라던가 노력해왔던 일들이 결론이 나는 하루고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납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 영상을 오늘도 진행을 해봤고요. 새로운 월요일 시작이 됩니다. 전 국민이 모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한우물을 팔 것이고요. 지금은 모두가 견뎌야 하는 시기고, 진짜 나중에 좋은 날 오거든요. 저희 나라가 엄청 잘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트레이닝 기간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각자의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정돼 있는 실현이고요.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올해는 좀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화요일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년 영상은 조금 천천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온라인 수업 때 뵙기로 하신 분들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